전남모의 심심해 정장 안 보나 설 조용히 좀 해 형님도 올라가실게요 그러면 제가 요즘 어디가? 개인전 세팅하러요 사우나 사우나 우리 공연 뭐 걸었어? 나눠줄 거예요 팬들의 예상은 정말 다채로운 컬러로 여러 가지 모습을 왠지 BGM으로 뿌리기 까까가 붙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멘트네요 그렇습니다 이재혁이 박인수의 원래 멘트들을 빼앗은 지금 서로 의식을 많이 해요 이 두 명이 와 박인수 선수가 원래 경기이라고 그랬었는데 잡아쳤다 살짝 스탑 라인 단속시켜주면서 김승태 선수 심리적 걸렸는데 순철이 라이츠를 먹었다. 박현수 원장의 심으로 나머지 모두 성남 라시드라. 그냥 일찍 보내주고 중간중에 근데 2, 3, 2, 3, 4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가 더 많이 어렵죠? 아니겠지? 깜짝이야. 결국 1, 3, 5, 6으로 성남 라시드라 바로 백업이 됐고 어려운데 박현수 시작하러 갔어요. 이 동수교환 느낌이거든요. 2, 3, 4까지 유지가 되고 자 이거 다 막으면서 가야 되는데 1, 2, 3이야. 그리고 한승철 신종민까지 이렇게 1, 2, 아, 승철이 너무 잘하는데 오늘. 승철 선수가 주인공 다 나이스 선수. 아, 이 게트를 종결시킵니다. 지뢰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요. 얘들아기 싫어가지고. 아, 일단 그래도 좌석 하나 정도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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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이스. 그대로 소유주 들어옵니다. 아, 뭐 서상우는 뭐 어쨌든. 이러면 끝났지. 오늘 애결 없습니다. 애결 없습니다. 녹화하고 있어요? 애결 없어요. 죄송합니다. 애결은 결승에서 보여드릴게요. 끝났습니다. 결승 갔습니다. 7트레 뽀글뽀글 용암굴. 애결은 다음에. 나이스 나이스. 지면 여기 편집. 아, 이걸 어떻게 하네. 천 있다 천 있다. 우주. 제제 코앞입니다. 결승전 코앞. 이재혁 사람 이재혁 두고 한승철이. 이재혁 사람 이재혁 두고 한승철이. 아 이겼다. 이겼었던 것도 정말 준비 많이 해갖고 왔는데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성남박스 진짜 결승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했어요. 맞습니다. 결국 오른쪽 엔드박스. 결승 직행 축하드려요.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다 눈치 보고 있어. 오늘 생각했던 대로 경기가 잘 됐나요? 스피드는 일단 스피드. 기본적으로는 이길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이길 줄은 몰라서. 그리고 이거도 뭔가 저도 한 판이라도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뒤에 있었는데도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또 아이템전도 오늘 호흡 괜찮았어요? 제가 잘했어요. 오늘 내가 잘했지. 아니 뭘 내가 뒤에 담고 내가 잘했지. 근데 이긴 판 보면 재혁이가 좀 잘했어. 내가 그래도 내가 경기 끝나고 한 판 한 판마다 해주는 말들의 그 머릿속에서 쳐지는 아니 그건 말들. 아니고 내가 아니야. 아니 재혁이는 아니 재혁이는 잘했는데 너 말 안 들어. 아 다 같이 잘했다. 아니 내가 잘했다. 아니 내가 잘했다. 아니 둘 다 잘했다. 둘이 했다. 둘이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결승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뭐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그냥 우리만 알 건데요. 오. 우리만 알고 우리만 열심히 연습해서 결승날 보여드릴게요. 아 결승전 날 결과로 보여주실 거네요. 저번에 준우승 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우승해야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은태야 미안하다. 내가 별 달게. 오 좀 센데. 아 은태야 보고 있지. 은태야 보겠지. 너 없이도 내가 빈자리 잘 메꾸고 있다고 한마디. 은태야 잘 보고 있지? 내가 너 대신 락스 우승 시켜줄게. 너 대신? 뭐 대신? 너 내가 우승 시켜줄게? 내가 아닌데. 너가는 아니지. 아, 너가는 아니지. 은태야 잘 보고 있지? 내가 너 빈자리 잘 메꾸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파이팅. 군대 파이팅 해라. 군대 파이팅. 군대 파이팅. 현실 카토 파이팅. 결승 진출전에서 올라갈까 떨어질까 조마조마 하셨을 텐데 이긴 거 보시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결승전에서는
저번에는 울었지만 이번에는 웃는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선수들은 결승전 최종 멤버로 합류를 하겠습니다. 네, 뭐 승자조에서 떨어진 선수든 패자조에서 올라온 선수든 사실 실력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2등만 할래요, 결승 때 초록색 하고 싶어요 하는데 실제로 이 선수가 자기 순위 꽤 잘 맞추는 선수거든요. 지금 뭐 아슬아슬하게 1점차 승부로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이번에 송윤주 선수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전 중. 근데 노진현 선수가 저렇게 뒤쪽으로 약간 처져 있긴 하지만 워낙에 앞쪽에서 몸싸움 엄청나게 하고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요. 송윤주는 마치 그 쿠션을 이용하듯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1위가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뒤에 그 네임드 선수가 올라올 때. 근데 지금 버티고 있는 가운데 최민석이 또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결국 팀들이 들어왔고요. 최윤석! 근데 송윤주 선수 역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따라갈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송윤주 선수 네.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송윤주 선수 이번만큼은 욕심 내야 됩니다. 한쪽 막아줘야죠. 결국은 송윤주가 됩니다. 됐어요. 유현 선수도 50% 넘기겠는데요. 유현 결승전. 그리고 우성민은 플러스로 갑니다. 놀라운 건 송윤준 선수가 공동 2위로 본인이 예고한 대로 2등으로 결승 진출. 그린라이더. 아 진짜 이정도 했어요. 얼. 올라갔다. 왼쪽 마이너 결승. 나이스. 승차 너도 올라가라. 카트리그. 송윤준 선수 오늘 손가락으로 2등 한다 그랬는데 정말 2등으로 진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이번에는 모든 개인전 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저번 경기에서도 왠지 5등 할 것 같아 했는데 그때도 5등하고 이번에는 진짜 뭔가 2등 하고 싶어요. 하고 싶었어요, 2등을. 저번 결승 때도 초록색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번에도 또 초록색으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2등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개인전에 들어가서 할 손동작도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결승 때요? 잠깐만요. 왜요? X 먼저 해줘야죠. 근데 왜 2등 안 하고 3등이에요? 극장만 하고 싶어요. 용준 마인드?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